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그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님. 의원님,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런 소리도 그 금시초문이고요. 뭐 그런 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인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뭐, 제가 질문에 네, 그... 답변 준비도 안 해왔기 때문에 혹시 답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사무국에서 우리 선거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 답변 누가 사무국장 답변이 지금 저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소리가 나서 그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런 일이 우가 발생 않도록 좀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인격을 믿겠습니다. 예. 제가 이러한 셀카 촬영 부분에 소문이 파다해서 7월 1일 그 D-4 전에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유위원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전대책의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바 있고 또 당일날 의사진행관을 통해서 여기 필요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방금 우리 그 이소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의원들의 인격을 믿자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소문대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께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위한 오정의 동료 전화가 있었다는 설이 받아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전화한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손흥섭 의원님도 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흥섭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후보로 출마한 손흥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먼저 7대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서 소견 발표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43만 구미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구 수분 사업 처리 등 지역 발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많은 고뇌와 은민 속에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의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기에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역할에 충실했었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구미 지역의 최대 관심 사항인 테크노 밸리 지역의 구미 경찰서 이전 문제, 대구 상수도 취소원 낙동강 상류 이전권, KTX 신구미역 신설 등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장단이 중심이 되어서 집행부 상공인 시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다시피 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로지 의장 선거에만 몰두하면서 의원님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훼손하는 불세우기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구미시의 의회의장은 23명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명예와 봉사의 자리일 뿐 분리만인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지방의원의 등록은 올바른 생각과 높은 도덕성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뜨거운 열정과 능력, 봉사정신을 겸비해야 합니다. 2006년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이후 한 번도 의장, 의장, 상임위원장직을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요 불문율이며 이때까지 쭉 지켜왔습니다. 공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의원들과의 약속은 곧 42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이임받아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동등한 수평적 위치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은 협치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욕심은 의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43만 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로 의장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22명 전체 의원님들께 내려놓겠습니다. 우월적 기치에서 정치적인 야합으로 민심을 거역하는 줄세우기 정치는 결코 없게 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의장 연임을 제안하는 방안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미시의 구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범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열린 의정 활동을 유연해 나가겠습니다.
것은 셋째,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모임을 추선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공법이 공통경비 등 의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침묵하면은 그 조직의 기능은 악이 됩니다. 약속을 손바닥 지듯이 번복하는 신뢰된 사람과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시 의회사에 오점을 남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의 새로운 이상정립을 위한 현명한 해안과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시길 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의원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의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이며 정견 발표 시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견 발표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들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의장 선거 정견 발표를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3분 의원으로 정견 발표는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김익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지난 2년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 2년간 구미시 의회를 앞장서서 이끌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만 늘 부족한 마음입니다. 저의 부족한 소치라 생각하고 또 소통하고 노력하는 의정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복과 번영의 구미를 열어갈 원동력은 파업의정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제7대 의정활동은 커다란 발자취로 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구미시 의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위해 다시 한번 뛰고자 합니다. 지난
지난 2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파업과 소통의 물결이 구미 전력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구미시 전반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변함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정기만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43만 구미시민의 대표기관인 구미시의회 의장 후보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또 수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더 헌신하고자 의장 후보로서 정견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지키고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상생발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7대 후반기 구미시의회를 정당 정파를 초월하고 외부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 의회, 다양성이 존중되고 소수 의견이 보장되는 의회, 짝짓기 줄 세우기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구미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복과 단절이 아닌 활력이 넘치는 신명나는 의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장 중심의 독점 정치를 타피하고 3개역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현장 정치, 정책 역량 강화,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의회,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지방자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지는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과 동반자의 관계로서 시민이 행복 추구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보석철의 두 레일 위를 힘차게 달리는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 행정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수의 칼날로 응징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보유 권한을 중시하고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 경기만은 사심을 버리고 23명 의원 여러분을 위해 상기 공약을 책임있고 성실히 열정과 소신으로 보내겠습니다. 삼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욕심보다 배려와 중용에 중시해 왔습니다. 43만 시민의 행복과 구미시의회 발전을 꿈꾸며 희망을 찾겠습니다. 구미시의회 개혁과 변화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파악과
단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들겠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가 변화와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미래 국민시 의회요 역사로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박이 의회를 성실히 이끌어주신 김익수 의장님, 정건수 부위원장님, 정건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 각 상임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전반기 부의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